유닛3는 을것 같아요. 퓨처 텐이죠. 그렇죠. 애젝티브 하면은 은것 같아요. 추측, guessing, 추측이고 은것 같아요. And verb 하면 는것 같아요. Present tense. 은것 같아요. Past tense. 을것 같아요. 하면 future tense. 다음 주에 뭐 바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지금은 안 바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from next week, 다음 주부터 바쁠 것 같아요. 뭐 랑카 위에 갈것 같아요. Future tense. Maybe 갈 거예요. So 갈것 같아요.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Tomorrow 것 weather? 같아요. 더울 것 같아요. 요즘 백화점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요즘 하면 안 되고 내일 백화점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주말에 많을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아요. 네, 넘버 투는 자고 하다. 이거는 간접화법 let's. So 갑시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자고 했어요. 랑카 위에 갑시다. 랑카 위에 가자고 했어요. 점심 먹읍시다. 먹자고 했어요. 먹자고 했어요. 운동합시다. 가자고 했어요. 가자고 했어요. 음악 들읍시다. 듣자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네, 마지막 넘버 쓰리는 반말, 캐주얼 랭귀지. 많이 했죠, 이것도. 캐주얼 랭귀지, 반말, 하프 랭귀지. 이거는 워크북을 하면 워크북. 워크북. 38페이지부터 보면 친절해요 하면 친절해. 넘버 원이 요가 없어요. 프레젠텐, 파스텐, 앤뭐 플리즈 하면은 저스 요가 없죠. 그래서 차재 씨 안녕하세요. 네. 아, 샤자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응? 어땠어? 6시 반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났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왜? Always. 뭐라고? Why? 왜 그렇게? Why like that? Early, 일찍 일어났어? 6:30? I just wake up early. 소리? 보통 왜 하면 넘버원은 뭐 아, 어, 서, so because 아, 어, 서 넘버 투는 for, in order to, 으려고. 으려고. for 뭐 pray? 기도하려고? 기도 뭐, pray.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 밥 먹으려고 일찍 일어났어. 또뭐 있을까요? 그냥 일찍 일어났어. 또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여기 캐주얼 랭귀지 넘버원은 요가 없어요. 파스텐도 요가 없죠. 가니스는 어제 뭐 했어? 친구 집에서 술 마셨어. 술을 마셨어. 무슨 술을 마셨어? 싱글 말 위스키. 싱글 말 위스키?
예. 위스키를 마셨어. 마셨어. 그 위스키를 마셨어. 어, 뭐 했어? 크리스탈은 어제 뭐 했어? 어, 어제 한국 드라마를 봤어. 무슨 드라마를 봤어? 어, Hellbound. 아, 드라마를 봤어. 지옥, 그죠? 지옥. 네, 네. 지옥을 봤어. 다 봤어? 아니. 아, 아니, 다 안 봤어.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어. 어, 어, 재미있어. 어, 그 지옥. 요즘 어 이제 뉴 드라마죠? 지금 뉴 넷플릭스 드라마 헬바운드였나? 헬바운드. 지옥. 가니슨 씨 지옥 지옥 알아? 아니. 아니. 몰라. 어. 몰라. 아, 뉴 드라마. 재미있어. 재미있어. 어, 뭐 조금 이름이 조금 재미있어. 좀 무서워. 지옥. 지옥이 헬이에요. 지옥. 헬. 지옥. 어, 뭐 했어? 드라마 봤어? 에, 넘버 투는 읽거야. 읽거야 하면 퓨처 텐스. 읽거야. 니사는 내일 뭐 할 거야?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어디에서 일할 거야? 집에서 일할 거야. 아, 집에서 일할 거야. 그 사자는 내일 뭐 할 거야? 내일 학교 갈 거야. 학교에 갈 거야. 그 읽을 거야. 아, 퓨처 텐스. 에, 뭐 퀘스천. 퀘스천도 요가 없죠. 똑같이 뭐 해? 뭐 했어? 뭐 할 거야? and 야 이야 이거는 to be. to be는 예요 이에요 change to 야 이야. so 지금 몇 시야? 2시 10분. 2시야. 몇 시야? 2시 12분이야. 2시야. ok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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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며칠이야? 21. 노벰버? 11월? 12월 21일이야. 11월 21일이야. 야, 이야. 넘버 3. and 무슨 요일이야? 어디야?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and 넘버 4는 어, 응, 아니. 저 yes, no. yes는 어, 응, no는 아니. and 이건 please, please도 요가 없어요. 오해 와, 책을 읽어, 이름을 써. 연필 좀 빌려줘, please. And let's는 자 있고, and 지 말자, 가자, and 가지 말자, and 드라마 보자, and 보지 말자. 보지 말자. 그 드라마 무서우니까 보지 말자. 먹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지자 지 말자. 카 여기 41페이지 워크북 41페이지. 여기는 아, 친구 A하고 친구 B 있어요. 친구 A 친구 B인데 아, 이거를 change to 그 반말, 반말로 바꾸세요. 반말로 바꾸세요. 캐주얼 랭귀지로 바꾸세요. 오늘 더우니까 수영하러 갑시다. 오늘 더우니까 수영하러 가자. 니사 A, 크리스탈 B 할까요? 오늘 더우니까 수영하러 가자. 수영장이 머니까 수영장에 가지 말자. 그? 그럼 학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자. 치자. 그 좋아. 좋아. 어? 그 오늘 더우니까 수영하러 가자. 수영장이 파 뭐니까 가지 말자. 그럼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자. Let's play. 좋아. 반말. 네, 42페이지. 이것도 반말로 바꾸십시오. 근데 메모예요. 이 메모. 메모. 오늘 친구들하고 밖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친구들하고 밖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캐주얼 랭귀지. 네, 가니슨. 아, 이것도 please change 캐주얼 랭귀지. 그러면. 아, 오케이. 오늘 친구들하고 밖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이 메모를 보면 놀부집으로 와. 놀부집 위지를 전화해. 전화해. 그 so, 오늘 친구들하고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죠. 밖에서 프랑스에서는 밖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기로 했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appointment. So, will인데 promise, appointment. And 뭐 decide. 너 친구들하고 밖에서 저녁 먹기로 약속했어 하고 same. 이 메모를 보면 놀부집으로 와. 놀부집은 식당이에요. 식당 이름. 놀부집으로 와. 놀부집 위치를 모르면 전화해. 위치 뭐예요? Direction. Direction. Direction은 Direction은 방향. 방향 위치하면 뭐 포지션 방향 하면 디렉션 로케이션 is location which를 if it do not 모르면 call me 전화해 모르면 전화해 소라라고 소라 씨가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놀부집으로 와 친구한테 메모했어요. 놀부집으로 와 위치를 모르면 전화해 call me. And 이것도 반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반말. 민수가 소라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합니다. 자고 해요. 우리 인다이 스피치.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하면 놀러 가자. 캐주얼 랭귀지 하면 놀러 가자. 뭐 놀러 갑시다. 그래서 캐주얼 랭귀지. 간접 합법 하면 가자고 했어요. 가자고 합니다. 이거는 샤자 민수, 니사 소라. 주말에 보통 뭐 해? 글쎄 약속 없을 때는 집에 인터넷으로 영화 보거나 텔레비전 봐. 그럼 이번 주말에도 집에 있을 거야?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 일요일에는 아마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일요일에 같이 남이 섬에 가자. 가자. 그 남이 섬 좋아. 몇 시에 가? 몇 시에 shall we go 하면 몇 시에 가자? 갈까? 몇 시에 갈까? 응. 일찍 출발하자. 8시에 줄량리역에서 만날까? 그래. 8시에 갈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까? 그래 물어봐. 여러 명이 가면 더 재밌을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 그래
전화해. 전화해. 주말에 보통 뭐 해? What I usually 보통 뭐 해? What are you doing on weekend? 글쎄, well, 약속 없을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 보거나 텔레비전 봐. 이거는 인터넷으로 watch movie or watching television 거나 하면은 or죠. or 하면 나오는 이나 adjective verb 거나 영화 보거나 텔레비전 봐. 이번 주말에도 집에 있을 거야?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 일요일에는 maybe 아마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일요일에 같이 남이섬에 가자. Let's go. 남이섬? 좋아. 몇 시에 갈까? What time shall we go? 갈까? Early. 출발하자. 일찍. Depart. 출발하자. 8시에 청량리역에서 만날까? 청량리 너무 어렵죠 발음이 프랑스어. 청량리 청량리 니라 라 컨소넌이 change to 나 컨소넌 청량리. 음료수 있죠. 음료수 drink 그러면 음료수 이것도 라 change to 나. 청량리역에서 만날까? 그래 8시에 갈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shall I ask? 물어볼까? 그래 물어봐. 여러 명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I will call you. 전화할게. 그래 전화해. 반말이고. 이거를 informal polite로 바꾸면 주말에 보통 뭐 해요? 했죠? 주말에 보통 뭐 해요? 글쎄요. 약속 없을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 보거나 텔레비전 Hi. 봐요. 텔레비전 봐요. 그럼 이번 주말에도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요. 일요일에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일요일에 같이 남이섬에 갑시다. 갑시다. 캔 남이섬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일찍 출발합시다. 8시에 청량리역에서 만날까요? 네. 8시에 갈게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세요. 여러 명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네. 전화하세요. 하세요. 하면 전화해. And next page는 이 pronoun 대명사. 보통 뭐 제가 저도 means 저도 me too and to me 저한테 my 저희 저에도 있어요. 제 저에도 can 저의 쇼폼이 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제 humble form이라고 해요. humble pronoun humble 제 저는 누구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casual language는 내가, 나도, 나한테, and 네 이건 이제 casual language. 저 제가 is more polite. 이거 유리 거야? 아니 내 거야. 유리 거야 means 유리 거야 이게 뭐예요? belong to 유리. 아 이거 belong to 유리 뭐 유리 거야 이거 means 거 이거 그거 something이죠 아이템. So 이거 this item 이거 유리 거야 유리 아이템이야 유리 아이템이야 아니 it's mine 내 거야 내 거 my 아이템이야 same. 이거 누이 뭐
이거 누구 거야? means 누구 거야? So 뭐 whose item 이죠? Whose one?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It's mine. Or 샤자 거야 하면 샤자's item이야. Whose item? 누구 거야? 샤자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And 2번 누가 청소했어? How to answer? 네가 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And 3번, 4번 한번 써보세요. 여기 내가, 나도, 나한테, 네. 3번, and 4번. So, Crystal, 3번.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심심할 때 나한테 전화해. When you're boring, 심심할 때 call me,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means to me. 다니스, 나는 여행을 좋아해. 예? 나도 좋아해. 나도, me too. So, informal polite 하면 이거 유리 거야? 아니, 뭐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캐주얼 랭귀지는 내 거야. 제가 누가 청소했어? 제가 청소했어요. 제가 청소했어요. 뭐 제가 했어요. 캐주얼 랭귀지는 내가 했어. 네, 심심할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뭐 저도 좋아해요. 나도 저도. Next page는 you예요. You. You는 너. You. I는 나고. So, 캐주얼 랭귀지 I로 하면 I는 너는 you, 캐주얼 랭귀지는 나는 이죠. 너는 나는 polite 하면 저는 이거. And this one how to read? 내가. 내가. And this one? 네가. 이것도 사실 네하고 네는 같아요. Same sound. 그렇죠? 네. 이것도 네. 네. Same sound. 네, 네. So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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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런데 내가, 내가 하면 이거 very confused. 이 네는 my. 이 네는 yours. 네, 네. 그래서 이 네는 보통 프런세이션은 니라고 해요. 니. 라이팅은 네예요. 네. 프런세이션은 니. yours. your item. 니. 니. so 내가 and 니가라고 해요. 니가. 내가 니가. and to me 나한테 to me to you 너도 너한테 너한테 나한테 너한테 me too 나도 you too 너도 너도 and my 네 and yours 니 니라고 니 네 So, 니 네는 나의죠. 나의 쇼폼 하면 네. 이 니는 너의 너의 yours 너의 쇼폼은 니 니. 네, 라이팅은 네. 다시 보면 저 아이고 저의 저의 이 쇼폼이 제 저의 쇼폼 and 나의 이름은 나의 쇼폼 하면 이게
네가 되는 거고. 너의 쇼폼하면 이게 네가 되는데 이 네하고 same sound 또내돈내돈 하면 같아요. My money, your money, 내돈내돈 very confused. 그래서 프론세이션은 니라고요. 내 돈, 니 돈, 내 거, 니 거, 내 친구, 니 친구, 내 가방, 니 가방이라고요. 너의 쇼폼스 네. 이것도 한번 답을 try to write answer 먼저 한번 써보세요. Try to write. No, you 여기는 이제 you예요. You. 그래서 너의 이름 아주 유명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있죠? 코리안 타이틀은 Your Name 하면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너의 나의 답을 써보세요. 나의 아저씨. 혹시 이거 이 코리안 드라마 이거 알아요, 너? 나의 아저씨. 네. 이거 아주 재밌어요. 아주 유명하고. 나의 아저씨. 나의 하면 마이 아저씨.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봤어요? 가니슨? 몰라. 몰라요? 잉글리시와 뭐예요? 잉글리시 이름은 용용 This one? 영어 제목? 몰라요? 뭐지 이건? 어선 My Mister네요. My Mister. My Mister가 My Mister. My Mister. 나의 아저씨. 나의 너의. 감사합니다. 네. 또 보시고요.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한국은 넷플릭스에 있는데. 오케이. So number 1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Let's go for watch movie. 표를 두장 샀어. I bought two tickets. 좋아. 니사, how to read? 좋아. 네가 뷰를 샀으니까 네가 저녁을 살게. 네가 표를 샀으니까 네가 buy ticket, so I'll buy dinner. 내가 저녁을 살게. 네가 샀으니까 내가 살게. 근데 라이팅은 이게 내죠, 네. 그래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살게 하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네라고요, 네가 샀으니까 네가 살게. 그래서 보통 그 K-pop 그 노래를 들으면 이 네가라는 말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네가 했으니까. 근데 이게 미닝은 이 내가예요, yours. 영어로 미국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네가 해서 자꾸 슬랭처럼 왜 자꾸 슬랭이 많아요 하는데 슬랭이 아니고 유예요 유 네가 샀으니까 내가 저녁을 살게. 앤 크리스탈 2번. 이거 내 가방이야? 이거 내 가방이야 하면 내 가방이야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네 가방이야 이게 네 가방이야 요백 내 가방이야. 라이팅은 내가 맞아요. 네. 근데 프로노세이션은 니라고요. 이게 네 가방이야? 네 친구야? 내 가방이야. 내 친구야. 엥 가니슨 3번. 내가 아까 너한테 전화해요. 했어. 네, 했어. 왜안 받았어? 미안해. 수업 시간이라서 수업 못 받았어. 아까 너한테 to you. 샤자 4번.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유튜 같이 가자. 그래, 좋아. 니사 5번. 나는 테니스를 좋아해. 너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 너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 나는 수영을 좋아해. 그래서 너는 너도 너한테. And next page 다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내가 나도 나한테. 가니스는 다 했어요? 네. 아, 가니스는 해볼까요? 어제? 어제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이 모두 같이 여행 가서 나도 같이 가고 싶어서 하지만 잘 수 없어요. 갈 수 없었어. 잘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일 구형 친구가 서울에 올 거야. 그 친구가 지난주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그 친구는 서울에 처음 와.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에 오면 내가 안내해야 해. 그 친구하고 서울 구청을 하려고 해. 어제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이 모두 같이 여행 갔어. 이거 past 행이죠. Already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왜 여행을 갔어요? 왜? 시험 끝났어. 시험이 끝나서. 시험이 finish. So 여행 갔어. 나도 me too 같이 가고 싶었어. 하지만 끝났고 갈 수 없었어. 왜냐하면 because 내일 홈타운 프렌드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올 거야. 고향. 오케이 오케이. 고향. 고향. Maybe 그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이 사람이 NDC니까 고향 친구는 그 US 프렌드 미국 친구가 서울에 웰컴 올 거야. 그 친구가 지난주에 last week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Sent email to me. 그 친구는 서울에 처음 와. First visit. 그래서 so 그 친구가 서울에 오면 내가 안내해야 해. 안내는 뭐 information, guide. Guide. 가이드 information, 안내. 내가 guide 해야 해. 해야 돼요. 이게 해야 해요 하고 saying. I must, have to, should. 해야 해요. 해야 해. 그 친구하고 서울을 구경하려고 해요. I will watch, look around 서울. 구경하면 look around. 구경.
왓칭, 사이트싱 구경하려고 해, 으려고 해요 하면 이거는 will, plan, I will watch 서울 with the friend, 그 친구하고 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안내해야 해. Next page, next 라 보면 여기는 제가, 저는, 저를, 저도, 저한테 하고 제 이거를 캐주얼 랭귀지라면 내가, 저는, 나는, 나는 저를, 나를, 나를, 저도, 나도, 나도 저한테, 나한테, 나한테, and 저, 나, 나. I, 나, 저, 저는, 나는, and you, you는 너죠, 너, 너, 또 내가, and what's it?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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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가. 나는. 너는. 나를. 너를. 너를. 나도. 너도. 너도. 나한테. 너한테. 너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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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writing은 네라고 해야 돼. It's very confused. 네. 뭐 제 가방, my bag, 내 가방, and your bag? 네 가방. 네 가방. 제 가방, 내 가방, 네 가방. And next page가 이제 마지막 last casual language 반말. 반말 마지막은 친구를 부를 때. 부르다 means call. 여기 여기는 이제 call이에요. call, call friend, 친구를 부를 때. 뭐 싱어송도 부르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call이에요. 친구야 하고 call friend. 친구를 부를 때는 이제 야, no last consonant 하면 야 하고 last consonant 하면은 아라고요. 야 and 아. 니사야, 크리스탈 아, 가니스나, 샤자야, 철수야, 민수야, 지민 아, 현우, 현우는? 야. 현우야, 뭐해? 그래서 그 그냥 언니 야 이것도 많이 하죠. 이거 헤이 할 때 야라고 해요. 야 보통 이제 친구들 할 때 헤이 할 때 야 뭐해?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야 하라고요. 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 하면은 저기요. 저기요. Hey. Excuse me. 저기요. 이 사람 모르면 저기요 하고 아니면 야. 현우야. 뭐 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Just watch TV. 지훈? 지훈아. 지훈아.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줘. Please send email. 사진은 이메일을 보내줘. 두 사람이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alking about birthday party. 이번엔 니사, 민수, 크리스탈, 미나. 미나야, 이번 주 토요일이 소라 생일이야. 응, 유리한테 들었어. 유리가 나한테 음식을 부탁했어. I call his name. 너는? 뭐 너는도 되고 민 뭐 민수야. 뭐 민수야 뭐 너는 뭐 can 너는? 너는 뭐 준비할 거야? 나는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했어. 좋아, 좋아. 그런데
민수, 야. 내 친구 데려가도 될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친구 한 명 데려갈게. 토요일에 보자. 두 사람이 친구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talking about 친구 생일 파티 대해서 about.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이 소라 생일이야. 유리한테 들었어. 이게 이제 그 한테 하면 보통은 to인데 이게 from 한테 서를 숏폼으로 그냥 한테라고도 많이 해요. 유리한테서 들었어 하고 same. From 유리, I heard from 유리. 유리한테 들었어. 유리한테서 들었어. same. 유리가 나한테 to me 음식을 부탁했어. 부탁 하면 뭐 request, 뭐 ask, ask food 음식을 부탁했어. 너는이 더 좋겠네요. 너는 뭘 준비할 거야? 너는도 쇼폼 하면 none이라고 돼요. 넌 뭘 준비할 거야? What prepare? Prepare what? 너는 none. 나는 난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했어. 나는도 나도 뭐 난만. 좋아 좋아. 그런데 민수야, 내 친구 데려가도 될까? Shall I bring my friend?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친구 한 명 데려갈게. 토요일에 보자. 또 여기는 뭐 데려가다 하면 bring person이죠. 가져가다 하면 bring item. 아이템, 풀슨, 뭐 친구 데려가도 될까? 데려가도 돼?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한 명 데려갈게. 또 마지막은 뭐, 야, 야 하고 콜 부를 때 하고 너는 뭘 준비할 거야? 오케이. 또 그래머는 이제 다 했어요. Finish 오늘 그래머. In conversation 한번 볼까요?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textbook 58페이지. 58페이지. 아, 제안하기 suggestion 제안하기. 제안하기. 친구하고 같이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How to say? 유리야, 주말이니까 나가자. 나가자. Let's go out.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I think. 뭐 it will be rain. 비가 올 것 같아. 아, 여기는 크리스탈, 민수, 가니슨, 유리. 민수. 유리야, 주말이니까 나가자.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요. 같다. 비가 오면 어때? 나가자. 내가 점심 쌀게. 그래? 그럼 대학로에 가자. 미나한테도 전화해 볼까? 좋아. 한번 전화해 봐. 한번 전화해봐. 그 또 유리야, 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리슨. 주말이니까 나가자. 3과 말하기 대화 1. 유리야, 주말이니까 나가자.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때? 나가자. 내가 점심 살게. 그래. 그럼 대학로에 가자. 미나한테도 전화해볼까? 좋아. 한번 전화해봐. 아, 유리야, 주말이니까 나가자. Let's go.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요. 이게 guessing 추측, future tense. 추측. 비가 오면 어때? 나가자. 내가 점심 살게. 으면 어때? 하면 I don't care.
아니면 어때? I don't care. I don't care. 비가 오면 어때? 눈이 오면 어때? Even if rain 오면 어때? 내가 나가자. I'll buy lunch. 내가 점심 살게. 그래, 그럼 대학로에 가자. 이것도 대학로는 어렵죠. 프로세션은 대학로라고 해요. 대학로. 대학로는 그 스트릿 거리, 스트릿 거리. 스트릿 네임이에요. 대학 스트릿이에요. 대학 스트릿. 대학로. 대학로에 가자. 미나한테도 shall I call 전화해 볼까? 좋아, 한번 전화해 봐. Try to call. 여기는 뭐 을 것 같아요. 네, 을 것 같아요. 추측. 비가 오다 하면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요. 캐주얼 랭귀지 가죠.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눈이 오다 하면 눈이 올 것 같아. 눈이 올 것 같아. 뭐 눈이 오면 어때? I don't care. 에 윈디 바람이 불 것 같아. 바람이 불 것 같아. 내일 오늘 뭐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 밖이 hot outside. 밖이 더울 것 같아. 밖이 더울 것 같아. And cold 밖이 추울 것 같아. 밖이 추울 것 같아. 을 것 같아요. 또 비가 오면 어때? 바람이 불면 어때? 밖이 더우면 어때? I don't care. 밖이 추우면 어때? 나가자. Good. And conversation 2는 약속하기. Make appointment. 약속하기. 어디에서 만날까? 여기 민수하고 유리하고 밖에 나가자 해서 미나한테 전화해 볼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나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에는 가니슨 미나, 샤자 미나, 가니슨 민수. 여보세요. 미나요? 미나야? 나 민수야. 오늘 바빠? 아니. 유리가 오늘 대하려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갈 수 있어? 어디에서 만날까? 지항로 역에서 만나자.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대화 2. 여보세요? 미나야? 나 민수야. 오늘 바빠? 아니, 왜? 유리가 오늘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갈 수 있어? 어, 어디에서 만날까?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여보세요? 미나야? 나 민수야. 오늘 바빠, 비지? 아니, 왜? 유리가 오늘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이거는 간접 화법. Let's. 유리가 대학로에 가자. 그래서 유리가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가자고 했어요. 간접 화법. 가자고 했어. 같이 갈 수 있어? 이거 어는 yes예요. 어디에서 만날까? 지하철역에서 let's meet 만나자. 또 여기는 간접화법. 대학로에 가자고 해서 영화를 보자 하면 영화를 보자고 했어. 사진 전시회. 전시회는 익서비션이죠. 포토 익서비션. 사진 전시회 가자. 사진 전시회. 가자고 했어. 가자고 했어. 공연을 보자. 공연은 퍼포먼스, 쇼. 공연을 보자고 했어. 공연을 보자고 했어. 저녁을
저녁을 먹자고 했어. 먹자고 했어. 저녁을 먹자고 했어. 캐주얼 랭귀지. 캐주얼 랭귀지 간접합법. 또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갈 수 있어? 어디에서 만날까?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또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민수 쌤?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하면 I'll change.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했어. 만나자고 했어요. 민수가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간접화법은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뭐 만나자고 했어. 자고 했어. 네, 마지막은 권유하기. 권유가 이 권유도 suggestion이에요. 권유 뭐 제안 그다음에 suggestion. 아, 뭐 recommending, 뭐 suggestion, recommending, 권유. 권유하기. 뭐 하자. Let's do. 유리가 오늘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가자. 좋아. 네, 마지막은 이거는 샤자가 민수, 니사 현우. 그래요? 샤자. 아, 지금 뭐 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유리가 대학로를 가자고 했어. 같이 가자. 대학로에 가서 뭐 할 거야? 글쎄, 연구 보는 게 어때? 지금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가자. 괜찮을 거야. Listen. 대화 3. 현우야, 지금 뭐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유리가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가자. 대학로에 가서 뭐 할 거야? 글쎄, 연극 보는 게 어때? 지금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가자. 아, 현우야, 지금 뭐해? What are you doing now? Just watching TV.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해요. 그냥. 왜요? 뭐 그냥. 뭐 just. 이거는 보통 뭐 no reason 할 때 많이 해요. No reason. 그냥. 유리가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 대학로에 가서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글쎄, well, let me see. 연극 보는 게 어때? 는 게 어때? 하면 뭐 how about, why don't you? How about, why don't you? 연극은 뭐 theater 보는 게 어때? 지금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추측이죠. guessing. 을 것 같아. 너무 I think, no maybe.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 눈이 올 것 같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아, 괜찮을 거야. It'll be okay. 가자. Let's go together. 또 연극보다 하면 연극을 보는 게 어때? How about watch 연극? 자리가 없을 것 같아. And 니사, 영화를 보는 게 어때? 표가 없을 것 같아. 표가 없을 것 같아. No ticket. 크리스탈,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어때? 복잡할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Crowded. 가니슨, 거리를 watching, 구경하는 게 어때? 길이 많을 것 같아요. 길이 많을 것 같아. 이거는 막히다 하면 막힐 것 같아. 막힐 것 같아. 길이 막히다 means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거 트래픽 잼이에요. 길이 막히다. 막히다는 블럭이고 길이 막히다 하면 트래픽 잼이에요. 그래서 길이 트래픽 잼 막힐 것 같아. 자, 공원에서 노는 게 어때? 공원에서 노는 게 어때? 사람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싫어. 그 울 것 같아. 이 사람은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뭐 부정적이다. 부정하면 이건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퍼슨.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 표가 없을 것 같아. 길이 막힐 것 같아. 뭐 더울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네거티브한 걸 부정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사람, 긍정하면 이게 포지티브, 긍정이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포지티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부정적이네. 길이 막힐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conversation이고, and 이거는 패스하고, reading 볼까요? 62페이지. 62페이지는 운이 없어. 운이 없어 means no luck. No luck, 뭐 bad luck. 운이 없어요. 운이 럭이죠. 운. 운 하면 럭, 뭐 포춘, 운이고. 운이 뭐 운이 좋아요. 운이 없어요. 운이 나빠요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운이 없어. No luck. 뭐 bad luck.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여러분은 yours. 이런 경험, 이런 means this kind, this kind, 뭐 this kind, 이 보통 이제 이런 하면 뭐 like this 경험, experience, experience, like this experience, 뭐 this kind experience,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어요? Do you have like this experience?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bring umbrella 비가 안 오고 우산을 not bring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많이 있죠.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요. And 오랜만에 for long time 쇼핑을 하면 다음 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 너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쇼핑하면 다음 날 세일을 해요. 아니면 핸드폰을 뭐 사요. 그러면 또 뭐 새 핸드폰이 또 나와요. 새 핸드폰, new 핸드폰이 또 나오고 아이템을 사면 또 new one, 이어폰 사면 또 new one 그런 경험이 있죠. 여기는 다 운이 없어 이야기예요. 소라가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시험 공부할 때 뭐 이 파트를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와요. Not come out. And other part, 다른 파트가 시험에 나와. 운이 없어. 맞아. 정말 이상해. Weird, strange. 이상해. 하고 뭐 서로 운이 없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오고 and 우산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오랜만에 세차하면 오랜만에 for long time wash car 세차하면 조금 후에 비가 와. 이런 일은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많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항상. 네. 맞아요. 항상 그래요. 세차하면 비가 오고 세차하면 비가 오고. 그래. And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다음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유리 이야기. 여기 사람 이름이 위에 있어요. 누구 스토리? 유리 이야기. 유리. And 민수 이야기는 빨리 quickly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can pay money 짧은 줄에 서면 stand short line 그 줄이 제일 느려 그 줄이 제일 most slow 느려 쇼핑몰에 가면 항상 이래요 짧은 줄에 서면 내 줄이 제일 느리죠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안 오고 버스가 안 와서 just go 그냥 가면 그때 버스가 패스 지나가. 미나 씨 이야기. 사람들이 다 운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65페이지에 누구 이야기예요? 하고 이름을 쓰세요. 이 글을 읽고 write name, who story,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write name. Yeah. 지금 right now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2월 4일이 December 4. 이게 무슨 날이에요? What day?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날이 있어요? 12월 4일? 12월 4일? 뭐 스페셜 데이예요? 몰라요. 몰라요? 12월 4일. 토요일인데 Saturday. 무슨 날 무슨 날이에요? Just normal day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토요일 학생들하고 뭐 클래스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4일 바빠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네. 왜 그러지? 같이 여행. 그날만 안 돼요. 12월 4일. 12월 4일이 뭐 퍼블릭 홀리데이도 아닌데. 아, 뭐 없어요? No reason? 없어요. 희한하네. 12월 4일 안 되지?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을 잠깐 쓰세요. 쓰고 잠깐 5분만 브레이크 타임 할게요. Just write name.
다 했나요? 네. 네. 아, 1번 니사 한번 읽어볼까요? 넘버 원. 정말 이상해.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항상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나빠. 정말 운이 없지? 운이 없지. 누구예요? 소라. 소라. Listen. 대화 3과 읽고 말하기. 운이 없어. 정말 이상해.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항상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나빠. 정말 운이 없지. 정말 이상해. 시험을 프리페어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하면 only one도 그래서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도 안 나와. nothing. 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좋아. 이거는 only one도 안 좋아. only one도 안 나와.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항상 always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지만 but result 성적이 나빠. 정말 운이 없지? 소라. 크리스탈 2번. 나도 비슷해. 내가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항상 다음 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지금은 그 가방을 7만 원에 팔아. 정말 속상해. 정말 속상해. 그 나도 비슷해. 누구예요? 유리. 유리. 내가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항상 다음 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지금은 그 가방을 7만 원에 팔아. 정말 속상해. 내 얘기도 나도 비슷해. 비슷해 means? Similar. 시밀러. 나도 비슷해. 내가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always 항상 next day 다음 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짜리 하면 이거는 value죠. value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이 가방이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가방. 10만 원짜리 가방. 그런데 그 next day 다음 날부터 from next day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지금은 그 가방을 7만 원에 팔아. sell. 정말 upset 속상해. 유리. And 아니슨 3번. 네, 얘기도 돌파. 슈퍼마켓에서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게 같아서 좁은 줄에 서면 그 줄이 제일 느려 어제도 제일 느려 제일 느려 어제도 빨리 계산하려고 좁은 줄에 짧은 줄에 짧은 줄에 서지만 네가 그 자리에 선 다음부터 오래 기다려 했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리슨. 또 들어봐.
슈퍼마켓에서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줄에 서면 그 줄이 제일 느려. 어제도 빨리 계산하려고 짧은 줄에 섰지만 내가 그 줄에 선 다음부터 오래 기다려야 했어. 내 얘기도 들어봐. Listen to my story. 내 얘기도 listen 들어봐. 슈퍼마켓에서 이 슈퍼마켓 빨리 quickly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hort line 짧은 줄에 서면 stand so short line 그 줄이 제일 느려. More slow. 어제도 quickly 빨리 계산하려고 pay quickly 짧은 줄에 섰지만 but 내가 그 줄에 선 다음부터 after stand the line 오래 기다려야 했어. Have to wait long time. 민수. 민수. 그. 아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그래요. 제가 줄이 많아서 이 줄에 서면 그 줄이 제일 느려요. 느린 것 같아요. 민수. 제일 하면 most, best. 전분 줄에 뭐예요? 전분. So 짧다. 짧다 means short. Short. 짧다 플러스 줄 줄은 라인. 아. 이게 짧은 줄. Pronunciation은 짧은 그렇죠? 짧은 줄. 짧은 줄에 서다. 서다는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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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line. 짧은 줄에 서면. Long line은 뭐예요? Long line. 길은 줄. No. 긴 줄. 짧은 줄, 긴 줄. Short line, long line. Stand short line. 짧은 줄에 서면 그 줄이 most slow. 느려. 느리다 is slow. And 샤자 4번. Me too. 나도 이상해 일이 있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어제 아침에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저녁 때까지 비가 안 와서 우산이 필요 없었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어. 지훈. 지훈 그 나도 me too 이상한 일이 있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bring umbrella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어제 아침에도 yesterday morning also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bring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until evening 저녁 때까지 비가 안 와서 우산이 no need 필요 없었어. 집에 돌아갈 때까지 when go back home 갈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uncomfortable 불편했어. Because 우산을 bring along 가지고 다녀야 해서 지훈. 나도 이상한 일이 있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어제 아침에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까지 비가 안 와서 우산이 필요 없었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어. 불편했어. And 5번 니사 나는? 나는 버스를 탈 때 운이 없어. 네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그 버스가 오지 않아. 그런데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버스가 지나가. 이상해. 이상해. 미나. 미나, listen. 나는 버스를 탈 때 운이 없어. 내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그 버스가 오지 않아. 그런데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버스가 지나가. 이상해. 나.
버스를 탈때 운이 없어. 내가 버스를 타려고 왜 기다리면 그 버스가 오지 않아. 그런데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start walking. 기 시작하다면 start something.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버스가 패스 지나가. 이상해. 마지막 크리스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오랜만에 세차하면 조금 후에 비가 와.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 차가 더러워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 그때에는 비가 안올것 같아서.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비가 왔어. 그때 정말 속상했어. 현우. 현우. 나도 그래. 오랜만에 세차하면 조금 후에 비가 와.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 차가 더러워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 그때에는 비가 안올것 같았어.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비가 왔어. 그때 정말 속상했어. 속상했어. 나도 그래, me too. 오랜만에 for long time wash car. 세차하면 조금 후에 비가 와.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 차가 dirty, 더러워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 그때는 비가 안올것 같았어.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서든히 비가 왔어. 그때 정말 속상했어. 여기 친구들이 다그 운이 없어, 운이 없어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머피의 법칙. 혹시 머피의 법칙 들어봤어요? Did you hear? 머피의 법칙. 머피스로. Murphy's Law, yes. 이게 다 머피스로죠. 머피의 법칙. 운이 없어. 운이 없어요. 항상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 이거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머피의 법칙은 지각한 날 버스가 안 와. 하고 비가 와. 내가 줄에 서면 이 줄이 제일 느려. 이런 게다 머피의 법칙. 유일하게 안본 챕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다음날 옷을 세일을 해. 양말은 항상 always only one pair. 한 짝만 있어. 네, 항상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소풍 가려고 하면 비가 와요. 휴가를 가면 또 비가 와. 날씨가 안 좋아. 버스를 놓쳐. 직장인 머피의 법칙. 직장인은 이 컴퍼니 워커예요. 회사원. 약속이 있는 날 야근. 야근은 일을 더 많이 하는 밤에 일하는 게 야근이라고 해요. 오버워킹 하는 거.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일이 많아요. 지각하는 날 버스 엘리베이터도 늦어요. 이런 것들. 운이 없어. 이게 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머피의 법칙. 이 친구들도 다 지금 운이 없어 이야기인데. 이거는 줄을 그으십시오. 누구 이야기예요? 후 소리. 세차하면 워시카 워시카 하면 조금 후에 조금 후에 비가 와. 비가 와.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오지 않아. 버스가 오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면 항상 버스가 안 와요. 근데 한국은 그 버스 스테이션 정류장에 타임. 타임이 있어요. 시간. 요즘은 이게 전부 다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142번 4분, 148번 9분, 133 4분 곧 도착. 고순 순이죠. 순 어라이브. 306번. 이게 시간이 다 있어요. 몇 분, 몇 분, 몇 분.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좀 편해요. 그리고 보통 이 어플리케이션, 버스 어플리케이션에도 이 시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밖에 나가면은 많이 안 기다리고 아주 좋아요. 시간도 아주 잘 맞아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You know? This person? 몰라요. 아니, 미시나. 여기 이이
이 보드 여기 보드에 자기 버스 카드를 터치하면 카드에 얼마가 있어요라고 그 나와요. 남은 돈이 얼마야.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요. 여기에 클릭 자기 버스 카드를 클릭하면 이 여기 카드에 남은 돈이 얼마예요 하고 나와요 화면에. Left money 얼마예요 나오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Too high. 그래서 키가 작으면 이거 못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아요. 맨날 터치 그 얘기예요. 잘못 만들었어요. 뭐 problem 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anyway 이게 시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가면은 아주 편해. 몇 시에 도착해요? 몇 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뭐 anyway 기다리면 버스가 오지 않아.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안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앤 짧은 줄에 서면 줄리 제일 제일 느려. 느려. 그 줄이 제일 most 느려. 느려는 느리다, slow. 느려요, 느리다, 느려, 느려요. 빠르다. 슬라요. quick 빠르다. 프레젠테 하면 빨라요, 알라요. 빠르다, 빨라요, 느리다, 느려요.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다음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next day 다음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그날 비가 오지 않아. 그날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안 와요. 운이 없어. 뭐 피해 없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next week.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숙제는 workbook 한번 써주세요. workbook unit 3. 오케이.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see you next week. 네.